따스한 봄 햇살 아래 지천이 푸르게 물든 봄. 이맘때면 꼭 만나게 되는 봄의 전령사 봄나물. 맛과 영양이 가득한 봄나물이 화려한 변신을 했습니다. 봄나물 요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단 봄나물 찾기부터 도전! 요리조리 살펴봤는데요. 이거 나무 같이 생겼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물이 소생하는 봄, 유리미도 꽃 피었습니다. 주변을 쭉 둘러보면요, 요즘 봄의 생명력을 물씬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봄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봄 기운이 가득한 제철 봄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맛있는 봄나물 요리 만들러 함께 가보시죠. 봄나물 요리를 제대로 알려주실 분을 찾아갔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손맛도 좋기로 유명한 오늘의 요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명희님. 명희님 안녕하세요. 어머, 누구? 부산 대표 한식명인 박경래 명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봄나물에 대해서 요리 맛있게 하려고 좀 배우러 왔습니다. 요리 배우기 네. 전에 온다 소식을 듣고 네. 봄나물 뜯으러, 나물 뜯으러 가자. 와, 앉아. 재료를 준비하러. 재료를 준비하러 내가 나와 있었다, 이가. 가자. 오, 가보시죠. 배하러 가자. 봄나물을 캐러 출발.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에 향긋함이 가득했는데요. 한 해 동안 정성껏 키운 명인만의 전용 텃밭. 뭐예요? 모르겠나. 뭐예요? 우리 베트남 가면 먹는 거 있나? 고수! 그래! 고수예요? 응. 아, 여기 다 머리예요? 응. 저 사실 이런 거 다 호박잎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 호박잎이다. 자, 오늘 방송 그만하고 니는 여기서 이제 풀 좀 뜯어라.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겠죠? 바로 수확해서 신선함도 만점인 재료들. 바구니 한가득 다양한 봄나물들과 찔레꽃까지 준비 완료. 와, 저희가 바로 뒤에 텃밭에서 이렇게 싱싱한 봄나물을 캐왔는데요. 저희 첫 번째로 만들 음식이 뭔가요? 쑥경단. 쑥경단? 떡이요? 떡. 어떻게 만들어요? 그게 아주 집에서도 해먹기 쉽다. 쑥경단 재료는 찹쌀 두 대와 삶은 쑥을 섞어 갈아 만든 반죽과 카스텔라, 팥소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반죽은요? 찹쌀 이제 두 대. 오, 네. 두 대에다가 쑥 삶아가 콕 짜라갖고 500g. 방앗간에 가서 갈아주세요. 이래 하면 네. 소금하고 넣어갖고 경단할 겁니다. 이러면 잘해줘. 그걸 딱 갈아놨다가. 네. 카스텔라는 윗부분을 제거하고 채로 곱게 갈아줍니다. 가루로 만든 쑥은 뜨거운 물을 넣고 말랑해질 때까지 반죽 치대기. 자, 그래. 송편 같아요. 요거는 10g 네. 하면 됩니다. 네. 10g. 한입 크기로 만들어 끓는 물에 넣어주면 익은 것들이 둥둥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건전에 카스텔라 고무를 고루고루 묻혀줍니다. 근데 묻히니까 약간 노란 색깔이랑 이 쑥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맛있겠다. 노란 옷을 입은 쑥경단을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완성! 선생님,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만들 요리가 뭐예요? 응개나무 솥밥. 솥밥. 엄나무 순으로 솥밥? 먼저 소금 조금 넣은 끓는 물에 엄나무 순을 데친 후 찬물에 바로 넣어주고요. 씻은 쌀을 솥에 넣어두고 물기를 제거한 엄나무 순은 잘게 썰어 들기름으로 버무려주고 쌀을 담아둔 솥에 넣어줍니다. 불은 중강불로 끓여주세요. 앞에 있는 양파와 이런 걸 보니 장을 만드는 건가요? 예. 맞아요? 요거는 달래거든요. 달래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봄나물이 몸에 좋다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왜 몸에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이제 막
춥고 이렇다가 봄나물에는 다 단백질, 무기질, 뭐 모든 그거 다 있는 거라 들었는 거라. 아니, 제철 보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밑에 한번 알아. 그 가운데 우리 선생님의 원픽, 가장 좋아하는 봄나물.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없다. 왜요? 다 좋아한다. 아, 다. 물고, 뭐 이 차이도 못 준다 하는 거, 전구지, 또 은기나무 지금 묻히고, 또 두릅 묻히고. 다 좋아하시네요, 진짜. 어. 솥이 끓으면 눌어붙지 않게 한번 저어준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 12분 더 끓이면 솥밥도 완성. 와, 이제 앞에 고기도 놓여있고 막 재료가 있는데 아 너무 기대돼요. 이번에 건 뭐예요? 봄에 되고 이런 게네 몸도 허약하고 막 이런데 우리가 오늘 막 보약을 먹고 한번 힘을 내보자. 돌미나리를 뜨거운 물에 데치고 얇게 썬 우삼겹 겉면에 밀가루를 묻힌 후 돌미나리를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만든 거를 먼저 묻히고 빵가루를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그냥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굽기만 굽. 오, 너무 좋다. 너무 쉽다. 골고루 돌려가면서 구워지면 되는데요. 타지 않게 불 조절은 필수랍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썰어주면 드디어 완성! 와, 이렇게 지금 마지막 세 번째 음식까지 다 만들어 봤는데 한 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와, 기대돼요. 자, 한 먹어보자. 네. 으구하고 맛있다. 한 먹어보자. 자, 총정리 들어갑니다. 모두 캡처 준비해주세요. 건강한 후식 쑥경단과 영양 만점 든든한 엄나무순 솥밥,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우삼겹 봄나물 말이까지 요리 초보자도 당차게 도전할 수 있는 봄나물 요리들이 탄생했습니다. 음식 한 든데 욕 받았고, 자, 브라보나 한번 합시다. 브라보! 브라보. 그러면 저희 미나리 가슴부터 한번. 안에 보면 봄나물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들어가 있고. 이 롤가스 만들면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맛이 어떤지. 너무 맛있다. 여러 나물들이 각각의 그 독특한 향과 맛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요거 하나만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찔레꼬치로 장식해봤는데요. 엄나무순의 쌉싸래한 맛이 밥으로 먹게 되니 오히려 더 고소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비벼서. 자, 우리가 직접 만든 달래가 들어간 양념장에 같이. 근데 우리가 입맛 없을 때 이거 해가 먹어봐라. 반찬을 직접 만들어 먹는 게 너무 힘든데 솥밥에 그냥 나물 넣고 이렇게 밥까지 해서 그냥 양념장 하나 만들어서 먹으면 따로 반찬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봄나물 요리들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후식배도 채워줘야겠죠? 제가 후식으로 떡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쉽죠? 너무 쉬웠어요. 딱 한 입 넣고 그 안에 있는 팥 앙금 그리고 겉에 있는 그 쑥 향기가 너무나 잘 어우러지니까 비싼 떡 사러 가면 진짜 고소하고 부드럽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게 너무 좋아. 입맛 살려주는 푸릇푸릇 제철 봄나물 요리. 맛에 한 번, 향에 두 번 반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봄나물 요리 세 가지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봄 기운을 입안으로 싹 끌어당길 수 있는 맛있고 영양 가득 봄나물 요리, 봄나물 요리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지난해 광주 전남 최초로 진행된 영상강 그랑폰도 무려 1200여 명이 참가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 열띤 성원에 힘입어 올해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 영상강 그랑폰도 나주에서 다시 제대로 오픈하신다고요? 오, 좋아요, 좋아요. 맛있게 먹고 즐길거리 체험하고 좋은 추억 만들고 가셔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안내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자전거 타고 나만 따라와이! 전라도가 전주와 나주를 뜻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조선의 작은 한양이라 불렸던 나주는 금성산과 영산강에 둘러싸여 예로부터 살기 좋은 도시로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이 금성산 속에서 아주 힐링하면서도 스트레스 쫙 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금성산 한가운데 푸릇한 정기 머금은 이곳은 국립나주 숲체원인데요. 호남의 8대 명산으로 꼽히는 금성산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나주의 문화를 접목시킨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관람객들에게 인기 최고! 야, 이 금성산 속에 싹 자리 잡은 이곳 국립나주숲체원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국립나주숲체원의 숲체원은 숲을 체험하는 넘버원 기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숲을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 프로그램으로서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활용해서 숲을 걷는다든지 또 숲의 설가 선생님에게 또 좋은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숲에 대해서 다양한 또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나주의 명산, 이 금성산에서 머무르면서 체험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냥 최고야 최고. 이 산세 좋고 물 좋은 곳에서 그럼 저도 그 프로그램과 함께 좀 누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시원한 그늘 아래 산책길이 잘 조성돼 있어 누구나 편하게 걷기 좋았는데요. 초록빛 가득한 풍경과 맑은 물을 보니 어우,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여기 거닐면서 뭔가 들숨부터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숲에 왔을 때 이런 기분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피톤치드 이런 인자들이 이렇게 머리를 맑게 해주고 좀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쩐지 공기 질이 달라. 숨 많이 쉬어야지.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서 즐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 건강숲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해볼 건데요. 이 건강숲 테라피는 이 스파이키 트윈 롤러라는 이 소도구를 활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몸의 순환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 몸의 순환을 시키면서 이 숲속 기운을 쫙 머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곱게 서주시고요. 다시 반대로. 반대로도 굴리면서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못하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며 뭉친 근육을 살살 풀어주니 지쳤던 몸과 마음이 가득 충전됐는데요. 천국이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을 말하는 거겠죠? 모처럼의 여유를 마음껏 즐겨봅니다. 숲체원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또 다른 힐링 명소. 다양한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나주 시민들의 찐 휴식 공간 한수재입니다. 물에 비친 하늘과 구름, 저수지를 둘러싼 녹음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잘 그린 수채 안에 들어와 있는 기분인데요. 이 고요한 한수재 좀 보세요.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와, 진짜 마음에 담고 담아가고 싶은 이 멋진 풍경. 근데 그냥 봐도 멋있지만 여기 또 벚꽃 필 때 오면은 이 데크길로 쭉 벚꽃이 흐드러지게 펴서 그렇게 장관이래요. 어떤 계절이든 누구와 함께든 그림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한수재에서 좋은 추억 만들어보세요. 에너지 가득 충전하고 마저 여행해볼까요? 아, 이곳 금성관에 귀한 몸 찾아왔어. 조선시대로 시간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곳은 나주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금성관입니다. 들어서자마자 멋진 하늘과 아주 드넓은 이 잔디밭이 어우러지는 곳, 이곳 금성관은요. 아주 예로부터 아주 귀하신 손님들이 오시면 머무르던 곳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경관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샷이 나오나 봐요. 건지고 가셔야죠. 나주의 지리적 환경은 수도였던 한양과 정말 비슷한데요. 전국 객사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금성관은 팔짝지붕 양식의 대표 건축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곳에 머물렀던 선비들은 아마도 나주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서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을걸요? 나주 하면 또 맛있는 먹거리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코끝찡한 또 알싸한 홍어부터 이 활력 보충에 최고라는 구진포 장어 그리고 이 든든한 이 한 그릇 나주 곰탕까지. 아, 그 세 가지 중에 난 오늘 뭘 먹어야 될까? 어떻게 반응 좀 해줘봐. 그거 먹어야겠다. 나 그거.
배가 선택한 메뉴는 바로 곰탕.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주곰탕은 임금님 수라상에도 오를 만큼 맛있기로 유명한데요. 소를 푹 구워 우려낸 맑은 육수에 속이 꽉 찬 두툼한 고기. 이 야들야들한 고기도 정말 맛있지만 나주곰탕의 매력은 바로 이 밥입니다. 밥 알을 곰탕에 계속 적신다고 하죠. 몇 번을 헹구는 과정이 있어요. 그렇게 그 과정을 하다 보면 곰탕 밥 알에 곰탕 국물이 3개 들어가서 훨씬 더 진한 맛을 느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한 곰탕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야 제대로 또 끓여내 육수의 이 향기가 막 코를 막 찔러 대는데 와 고기 실한 것 좀 보세요. 고기가 이렇게 두툼한데 부드러워요. 진짜 푹 고아냈다라는 거를 그냥 입안에 넣어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야, 아니 어떻게 이 맑은 국물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나냐? 언제 먹어도 놀라워. 깍두기 하나만 올려 먹어도 아주 별미인데요. 별다른 밑반찬 없이 곰탕만 있어도 한 그릇 뚝딱! 나주곰탕 놓치지 마시고 한뚝 빼기 하고 가세요. 남은 밥풀 두고 참아. 배 든든하게 채우고 이동한 마지막 코스. 하루의 무드를 쫙 지닐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고요. 네, 여러분 밤까지도 화려하게 나주에서 놀아봐요. 나주에 처음 왔다면 그럼 전망대. 나주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 아트와 다양한 전시를 볼 수 있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나주의 매력 발산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나주 속에도 모노레일이 자리 잡고 있었네요. 짜자잔! 이곳에서는 드넓은 나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전망대 올라올만 하죠? 야, 나주의 야경이 이렇게 예뻤나요? 뭔가 그 화려한 도시의 야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 와, 재밌는데? 꽤나 넓고 엄청 빛나. 나주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움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따라왔는데 네. 경치가 딱 트여 있으니까 퇴근하고 와서 오기 좋네요. 여기는 공원 조성도 잘 돼 있고 올라오면 전망대도 이렇게 넓어가지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좋고 밖에 야경도 보시다시피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랑 데리고 오기가 좋더라고요. 이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의 멋까지도 같이 느낄 수 있는 나주 놓치지 말고 이 나주에서 행복하게 좋은 척 만들어보세요. 나주 짱 좋쥬 행복해쥬. 자전거 타고 만나는 나주도 좋지만 직접 체험하는 나주는 더욱 매력 있는데요. 자세히 볼수록 오래 볼수록 더욱 사랑스러운 나주로 놀러오세요. 긴 줄에 매달린 낙화봉에 타오르며 불꽃이 흩어집니다. 8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대표 낙화놀이이자 풍류놀이인 선유줄불놀이인데요. 특별한 전통 불꽃놀이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선유줄불놀이는 이곳에서 행해지던 양반놀이로 지금까지 하회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켜오고 있는데요. 하회마을의 역사와 문화 모든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동강변의 절벽 아래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선유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줄불과 또 낙화, 그다음 달걀불, 또 선유놀이 이 네 가지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부용되는 하회마을 서북쪽 강 건너의 절벽입니다.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소나무 만구를 심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만송정입니다.
만송정과 부용대 여기를 연결하는 줄불이 있습니다. 줄불에다가 숯봉지를 매달아 가지고 그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관을 연출을 하고요. 보다 부용대 위에서는 62m 되는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낙하놀이요. 이런 놀이가 선유줄불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하회마을 주민들이 모여 줄불놀이를 준비합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하시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선유줄불놀이 숯봉지를 만드는 것 작업이에요. 이게 가정이 이제 숙은 5월 단오 전후를 해서 채취를 하고 겨울에 뽕나무를 채취를 해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수철 만들어서 소금하고 넣어서 같이 빻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안동 한지에 쑥과 숯가루를 포함한 여러 재료를 넣고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줄불놀이의 핵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그 최고 중요한 게 뭐 마을에 이제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숯봉지 위 나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체험 부스입니다. 각자 영원하는 말을 적은 후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듭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 건강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큰아들 이직했는데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뭐좀뭐든 해도 그냥 가족의 건강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빌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행운을 많이 빌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인문학 토크쇼가 한창입니다. 신병주 교수님께서 자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용봉이죠. 이 부분이 이제 피난을 해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많은 여성들이 등을 굽혀서 이제 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무슨 놀이? 노다리 밟기, 안동 노다리 밟기 놀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안동을 기억하는 역사와 인물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안동 문화를 이해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우중에 강이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교수님 강의에 집중하면서 듣고 또 주변 여기 부용대도 너무 좋고 직간접적으로 설명이 너무 와닿고 실질적으로 이 오늘 여기 또 1박도 할 거지만 이 하회마을이 주는 어떤 건강한 에너지까지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 낭만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함께해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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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고양이요. 경상도 쪽인데 고향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너무 올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펼쳐진 장승 무형 문화재 타목 김종흥 명인의 장승 제작 퍼포먼스도 놓칠 수 없겠죠? 안동의 발전과 특히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선유줄불놀이가 앞으로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제가 성공적인 기원 퍼포먼스입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모였는데 더욱 거세지는 빗줄기라니 걱정 반 설렘 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제 줄불놀이 보러 왔는데 줄불놀이가 잘 안 될까 봐 걱정돼요. 비가 오긴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안동이라는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을 못 피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긴 기다림 끝 낙화봉이 드디어 천천히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바람 탓에 불꽃이 줄줄이 떨어지진 않지만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별과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나, 둘, 셋!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광경 두 눈에 가득 담아봅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창과 함께 현장을 느껴보시죠.
1년 단봉 추구 바른 태양 따라 모셔 있고 윤장 단풍 군자. 아, 너무 환상적이고요. 그 처음 봤는데 불꽃놀이, 제 아무리 불꽃놀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이 선유 줄불놀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보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이뻤고요. 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든데 그런 소망을 이게 담아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뭉클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소원 빌고 싶어요. 이번에 꼭.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와이 선유 줄불놀이의 전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 뺐다. 모비. 아. 어느 세월에 갑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먼저 틀고 나오세요. 여덟 타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 진짜 저 봄 너무 사랑하잖아요. 봄에는 무조건 밖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어? 어머, 공원이지 뭐. 공원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예요? 감이 안 오네. 오늘 취미는 네. 공원에서 하는 취미예요. 공원에서 하는 취미요? 아니 오늘 제가 예. 공원에서 뭔가 골프를 친다고 들어서 예. 제가 이렇게 짠 장갑까지 준비해서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이게 골프는 네. 좀 친숙한데 파크 골프는 제가 좀 생소해서 예. 네 알려주세요. 골프의 그 10분의 1을 축소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좁은 공원에서 골프 대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게 파크 골프입니다. 요새 아주 대세입니다. 제가 사실 참 몸친데요, 선생님. 네. 네네네. 그런 저도 네.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요. 최고입니다. 그럼 오늘 저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파크 골프는 골프하고 똑같이 그립 잡는 요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60%를 차지합니다. 파크 골프 그립 잡는 요령은 오버래핑, 베이스 그립, 인터로킹 그립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게 오버래핑 그립입니다. 엄지를 살짝 감싸세요. 감싸시고 히프를 갖다가 뒤로다가 쭉 빼시고 딱 놓으세요. 예. 이렇게. 이쪽이 반대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딱 놓으시면은 요게 어드레스 기본 자세입니다. 어드레스. 이걸 어드레스라고 하는군요.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골프처럼 이것도 여섯 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를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이 파크 골프는 시계를 연상을 시키면 됩니다. 내 머리가 12시, 바닥이 6시로다가 해서 보통 티샷, 파크 골프는 멀리 내보내는 샷이 아니기 때문에 9시에서 3시까지만 하면 거의 완벽한 스윙이 됩니다. 그럼 지금 네. 해볼게요. 9시. 네. 9시. 9시면 여기, 예, 여기. 여기서 9시. 여기가 6시니까 여기가 6시예요? 9시. 예, 9시. 여기. 근데 제 기준에 여기가 6시면 9시 이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반대로다가 생각하면 우리가 2시로다가 3시? 예, 예, 3시에서, 그럼 3시에서, 3시에서 9시까지. 9시. 예, 예, 그런 그쵸? 식으로. 예, 9시나 3시나 3시나 9시나.
공을 한번 저희가 굴려볼까요? 예, 예. 네. 굴려보죠. 예. 오. 여기. 공도 공, 예. 보면은 그 골프공이랑 달라요. 아, 좀 그렇죠. 크고. 네네. 묵직하네요. 네네네네. 그래서 파크는 공 하나에 채 하나로 다 갇히기 때문에 간편합니다. 그래서 티샷부터 퍼팅까지 네. 이 공 하나로다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네. 저 구멍에다가 네. 넣으시면 네. 되는 건가요? 네, 홀에다가 넣어요. 아, 홀에다가. 네. 홀에다가 한 7시까지만 들어서 아. 살짝 개념으로다가 치면 거의 예,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좀 완벽하게 들어가지 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카메라 아, 원래, 밖이라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아, 파3이기 때문에 세 번에 집어넣으면 아, 됩니다. 여기 룰입니다. 홀에다 네. 나면은 네. 저녁을 사야 돼요. 아, 그래서, 아 저녁을 사야 아, 돼요. 예, 예. 그래서 일부러 안 넣는 겁니다. 아, 계획을 아, 네. 좀 네네. 갖고 계시는군요. 세 번에만 넣으면 됩니다. 아, 한번 쳐보시죠. 어드레스, 대로? 어드레스, 백스윙을 한 여기까지 가봐요. 예, 예. 8시까지만 해주세요. 예, 8시, 예. 8시. 예, 예. 해서 8시에서 4시. 예, 아, 굿샷. 굿샷. 아. 유혜정 2타입니다. 예. 아, 네. 우와! 아니 왜 그렇게 멀리 치십니까? 아 제가 너무 힘을 줬나요? 아 예예. 예. 다음부터는 그럼... 여기 오실 때 고기 네. 드시고 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저기 죽 먹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먹고. 힘이 주셔갖고. 아 굿샷. 예. 아 굿샷. 오 조금 셌다. 네. 아 힘 조절이 어렵네요 이게. 네. 굿샷. 아! 와 너무 아까워. 아, 진짜 안타깝네요. 파3에서 네. 더블파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타 이상은 그냥 공을 짚고 나오셔야 됩니다. 전 성공하진 네. 않은 예, 건가요? 예.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마침 아, 여기 두 분. 네네네네. 네, 두 명. 오, 바로 보셨어요. 아, 바로 이제, 예.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구나. 첫 순서는 가위바위보를 정해야 됩니다. 가위바위보로. 예. 가위바위보. 제가 아, 졌어요. 맨 나중에 치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여기 핸디캡 1번입니다. 여기 저 좌측에 벙커가 있고 파퍼 네 번에 들고 메다가 70m입니다. 아, 예. 아 굿샷. 오. 아 굿샷. 너무 아, 잘 쳤다. 예. 와. 아. 생각보다 세게 쳐야 아, 되는구나. 힘 빼시고. 예, 힘 빼시고. 예. 잠시만. 어 갑자기 힘 빼시고. 욕심 생겨. 백스윙을 약간 크게 여기는 볼 끝까지 보시고 빵 빵 아하 아 미약하다 미약해 아, 미약하다 굿샷 이건 거리가 뭐니까 뒤로 좀 아 그래요? 백스윙을 좀 크게 굿샷 아 잘했어 코 됐다 오비 아 투벌타를 먹어야지. 그러니까 6타 7타 아, 때 치는 겁니다 7타. 그러면 또 저기 플러스 됐겠구나 그렇죠 예. 7타 그렇지. 저 8타 더블. 어느 세월에 갑니까? 예, 네. 이제 들고 나오셔야 돼요. 예. 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네. 이제 들고 나오세요. 8타 이상은 아, 없는 거예요. 아, 네. 4타까지 8타 되니까. 아, 그 여기 한번 돌고 타고 있는 저쪽으로 건가 봐요. 가죠. 뭔 줄 알아요? 더블. 아, 모르겠어. 아, 땅을 치라. 오! 아, 너무 셌다. 오비 됐다. 6인데. 어, 커, 커. 이거 아니, 막았어. 8타. 양파는 들어야 돼, 그냥. 양파. 또 양파. 아, 그렇죠. 뭘 이렇게 양파를 하냐고. 아이고, 양파를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네, 너무 네,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 분? 돈이 안 들고 그리고 운동이 저 잔디를 많이 걸으니까 야외에 나오니까 뭐 공기도 좋고 또 이제 이것도 꼭 뭐 이렇게 제가 뭐 경기보다도 네. 이제 운동하는 느낌으로 해서 너무 네.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건강에도 실제로 네. 좀 건강해지신 느낌이 있으세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네네네.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고 또 잔디까지 걸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저는 파크골프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무려 3대가 같이 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파크골프 쳐보세요! 큰 사찰에 비해 발길이 드문 암자. 유독 이곳만을 찾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곁엔 늘 카메라가 함께죠. 아주 유명한 국보급 문화재도 있지만 그냥 민초들이 우리 사는 주변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들이 더 개성이 있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또 소박하고. 우리 지역의 소중한 불교 문화유적을 기록하고 있는 조성기 작가인데요. 오랫동안 산사를 누비며 찍어온 사진들로 전시회까지 열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촬영이며 사진 인화까지 아날로그 방식을 고수하는 뚝심. 천년 세월의 흔적과 산사의 염원을 오롯이 기록하는 조성기 작가의 렌즈 속 이야기를 들여다봅니다. 봄비가 촉촉히 내려앉은 산사의 아침. 조성기 작가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풍경사진은 날씨와 시간대가 중요한데요. 맑은 날이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비 오는 날이 적기라는군요. 비가 내리면 그 입체감이 더욱 드러나고요. 또 주변에 있는 빛에서 산란되는 것들이 거의 다 감춰져 버려요. 그래서 주로 저는 새벽 안개나 아니면 비 오는 날 해가 진 이후에 또는 달밤에 촬영하게 되는 게 선조들이 남긴 문화재가 좀 더 아름답고 신비롭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라 그런 시간대를 이용합니다. 오늘은 은혜사 암자를 촬영할 예정인데요. 장건 당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났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운부암. 구름도 쉬어갈 듯한 평온한 암자의 분위기를 카메라에 담습니다. 사진은 찰나의 예술임과 동시에 기다림의 미학이죠. 새벽에 엄청나게 많은 안개가 피고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 스님들이 몇 분이 지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에 당시에 한 시간 정도 제가 그 자리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스님 두 분이 아침 공양을 하시고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우연히 이렇게 촬영하게 된 사진인데요. 그때마다 정말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게 너무 신비롭고 아름답고 재미있고 그래요, 항상. 얼마나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염원이 깃들어 있을까요? 조성기 작가는 사진을 통해 켜켜이 쌓인 천년의 세월을 헤아립니다. 빠른 것을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 허나 특유의 감성 때문에 아날로그 카메라를 선호한다는데요. 이렇게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곳곳에 숨어있는 불교 유적을 담아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전통 문화유산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문화유적이라는 것이 불교 유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왕의 명령으로 만들어졌던 대규모 그런 문화유산의 불상보다는 그냥 민초들이 우리 사는 주변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불상들이 더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천년 세월을 야외에 노출된 상태에서 비바람을 맞고 시간에 의해서 많이 닳고 그리고 변화된 또 자연에 동화된 미학적으로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이가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카랑카랑한 암벽에 매달려 마예부를 새겼던
이름 모를 석공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우리 지역 불교 유적들은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이렇게 작품으로 탄생되는데요. 조성기 작가가 우리 지역 불교 유적에 관심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부산에서 팔공산까지 버스를 타고 가시는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걸 타고 가시는데 오래전에 제 어머님이 관절염으로 산을 더 이상 못 올라가셔서 그 팔공산 가까이 부처님 봐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늘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어떡하지 하다가 선본사의 스님께 말씀드려서 사다리를 타고 부처님 얼굴 부분만 크게 대형 카메라로 찍어서 대형 사진으로 액자까지 만들어서 저희 집에 그 어머니 계신 거실에 걸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고 이거 부처님이 갈 때보다 더 크고 가까이서 보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날 이후로부터는 아마 문화유산들을 제 개인 작업으로 계속해서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3일 대구의 한 갤러리 조성기 작가의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우리 지역 불교 유적을 담은 사진전 산사의 불. 작년에 이은 두 번째 개인전이죠. 20여 년 동안 대구 경북의 불교 유적들을 찾아다니며 찍은 사진들 중 약 50여 점을 엄선했는데요. 어머니의 불심이 아들의 효심으로 이어진 갓바위 작품도 선을 보였군요. 밝음과 어두움의 이제 대비로 감상자들의 감성을 충분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또 일상에 지친 우리 현대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시를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빛과 그림자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작품,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세월의 풍파로 희미해졌거나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좀처럼 발견하기 힘든 마애불을 이곳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 마애불 뒤에 숨겨진 바위 속에 있는 진짜 피어난 꽃을 봤다는 거,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는 거 아닌가. 정말 저도 막 그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친근하고 우리 고장이 있는데도 거기 있는 겁니까? 라고 하신 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늘 가는데도 그냥 관심을 두지 않고 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찾아가보고 그럴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대신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보여주는 것도 사진 매체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날로그 사진의 매력을 찾아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조성기 작가의 작업실, 클래식한 필름 카메라가 가득한데요. 손재주가 남다른 덕에 촬영 장비를 직접 제작한다는군요. 이 카메라를 한번 보시면 이건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만든 카메라입니다. 11-14인치 대형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꾸 만들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더 큰 필름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들고 싶어서 구매하기는 진짜 엄두가 안 나는 대형 차량 정도 가격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개의 카메라를 지금도 아무 탈 없이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카메라뿐만 아니라 사진 인화용 확대기도 직접 만든다니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촬영 장비를 직접 만드는 데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인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아날로그의 힘을 믿는다는 조성기 작가. 형형색색 다양한 빛깔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유독 흑백 사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을 색이 방해를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초록색깔의 나무라든지 파란색 하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찍고자 하는 대상과 상관없이 색이 주는 상징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자연이라든지
어떤 인물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백을 찍으면서 좀 더 본질적으로 찍을 수 있었고, 또 흑백이 가지는 미묘한 톤, 큰 차이가 안 나면서도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도 있고, 그래서 주로 이제 흑백 사진을 제가 하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작업을 제 손에서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촬영에서부터 현상 인화까지 아날로그 어렵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가장 익숙하고 편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이 흑백 사진입니다. 선명한 컬러 사진보다 흑백 사진이 강렬한 인상을 주기도 하죠. 그가 애지중지 보관하고 있는 작품들, 조성기 작가는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싶은 걸까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입니다. 20년 전부터 준비한 작업이 그룹으로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 해녀들도 있고 광부들도 있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을 그 장소에서 대형 카메라를 이용해서 작업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찍는 그 순간에 대상을 잘 보고 대상 주변에 있는 환경도 같이 조화롭게 찍는 방법, 그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그냥 좀 기록적인 차원에서 배경도 같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찍으면 시간이 지나면 훌륭한 기록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또한 기록은 기억보다 강하죠.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록하는 조성기 작가의 렌즈 속 또 다른 세상을 기대합니다.